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 공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방류전 설비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어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일본 정부는 의사소통을 강조하며 방류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있는데 하지만 도쿄전력 주주총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류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데 사흘간 점검과 결과 검토에서 이상이 없으면 언제라도 방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민 반발을 의식한 일본 정부는 관계자의 이해 없이 방류하지 않겠다며 2015년 어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이가나를 처분도 行わない との 방침을 준수します. 引き続き 漁業者を はじめとする 方々との 意思疎通を 密にし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른 한편에서 방류의 불가피성을 강조해왔고 도쿄전력 역시 주주들을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賛成. 風評 피해가 それは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も私なんか全然問題にならないと思うけどね. 충분히 希釈してるから. 희석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処理水はもうやっぱり絶対反対です。流してほしくない。薄めればいいっていう問題じゃ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IAEA의 최종 보고서도 이때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서에서 문제가 없으면 기시다 총리는 적절한 시점을 택해 방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오염수 방류 방침을 결정한 상황에서 관계자의 이해 없이 방류를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발언에 무게감이 실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